오늘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균 팀장,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태균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뭐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설주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 빠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당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대선까지도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주택공과 연관된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일단은 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5년 내에 3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18만 5천 호, 그리고 소형 재건축 같은 경우 3만 호, 공공주택도 7만 호 정도 공급에 대한 약속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기존의 음마파트가 비롯된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7층에서 15층으로 주거 그 고층 제한을 높이 제한을 이제 푼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제가 볼 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좀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얼마만큼 수주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건설주, 중소형주가 좀 더 수혜겠지만은 대형주 중에서 한번 추려보게 된다라면은 GS건설, 현대건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공공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작년 수주가 많았었던 현대건설 쪽으로 일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2020년 수주 잔고가 22조 4,9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개발이 32%, 재건축이 30% 정도 되게 되면서 12조, 13조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현대건설이 또 탑픽을 달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뭐 잠시 간단히 좀 써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뭐 건설주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지만 일단은 저는 신고가 가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와 같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달까지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3월 중반까지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종고점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의 힘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5천대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아래쪽에 거래량까지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신고가 패턴으로서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고가 현재 형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랠리가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어떤 수익, 그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들 기업 규모나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형주 현대건설 짚어드렸는데요. 앞 코너에서 설명했던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공통점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 수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건설주들의 신고가 경신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 시 접근해 볼 필요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철 대표님의 오늘자 간판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많이 안 하다가 네. 이제 작년 한 달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백신주들이 굉장히 좋았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한 2000% 정도 올라가면서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에 좀 집중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집단 면역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집단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이 좀 잘 효력을 발휘를 해야 집단 면역이 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의 모멘텀을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WHO의 경구용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콜레라 백신 그것을 이제 납품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대행 이런 부분까지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백신이거든요. 백신 임상인데 6호백 이제 19라는 임상인데 예방 원리 자체가 이제 노바백스랑 비슷한 예방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다가 이제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얹어가지고 몸에다 넣어주는 방식인데 이 노바백스와 유바이오로직스의 예방 원리는 단백질 코로나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1, 2상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반기에는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4차 팬데믹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백신 치료제들보다는 이제 백신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목이지만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예방 원리인데 사실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를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면역 증강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면역 증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을 안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작용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면역 증강 기술까지 세계에서 세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다른 백신주들이 많이 하락할 때 유바이오로직스는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반등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랜만에 시장의 중심 특징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중요한 모멘텀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CMO, 위탁 생산 이 분야인데 모두 가지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한 종목 더 짧게 봐볼까요? 네, 두 번째 간판주는 아까 자막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라운 제과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서울 보궐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권뿐만 아니라 이제 야권 쪽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추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기 대망 후보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은 테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테마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인맥에서 이제 종친 그리고 향토기업 여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에 공장이 있고 서산 영업소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남의 기업의 어떤 기반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뭐 크라운제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처럼 계속해서 이 향토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선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주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